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소니 레코더에 이어서 마이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요 코미카에서 나온 VM20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사실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는 것도 아니고 제 모습을 촬영하는 그런 콘텐츠에서는 이 소니 레코더 하나만 있어도 되고 또 나레이션을 짤 때는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를 이용하면 되니까 딱히 샷건 마이크에 대한 그런 니즈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올린 그 포토 브이로그 그거를 찍으면서 돌아다니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 현장음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카메라 내장 마이크에 담긴 소리를 쓰기에는 뭔가 좀 야, 뷰는 끝내준다. 그니까 미쳤네 여기.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쓰고 싶지가 않아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미카 VM20을 샀습니다. 제가 구매한 요 마이크 코미카 VM20은 사실 뭐 나왔을 때도 인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마이크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이크를 구매하면 가장 좋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각 마이크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핀 마이크입니다. 핀 마이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레코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카메라에 성수신기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그런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런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핀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담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변 환경에도 크게 수음 컨디션을 타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가수들이 녹음을 하는 그런 엄청 고가의 마이크부터 이런 컨슈머용으로 나온 마이크까지 가격이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고품질의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비교해봐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하지만 단점은 보시다시피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엔 조금 힘들고 깔끔한 사운드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용한 공간과 올바른 수음 위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레이션과 같은 그런 사운드를 담기에 적합한 그런 마이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샷건 마이크입니다. 샷건 마이크는 말 그대로 생긴 게 이제 총처럼 생겼다고 해서 샷건 마이크라고 불리고 있고 마이크가 바라보는 대상을 위주로 소리를 담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간혹 샷건 마이크가 좋으면 멀리 있는 소리도 잘 받아들인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샷건 마이크라도 멀리 떨어지면 소리가 잘 안 담깁니다. 샷건 마이크의 품질과 가격을 결정해주는 요소는 소리의 품질 그리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대상의 주의를 얼마나 잘 차단할 수 있느냐 이 차이지 사람이 멀리 있어도 소리를 잘 받아들인다 요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 현장 그런 스케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마이크를 들고 계신 분들이 앵글에 걸리지 않을 만큼 인물한테 최대한 붙어서 가까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샷건 마이크의 장점으로는 굉장히 넓은 사용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일리하게 브이로그를 찍을 때도 막 인물한테 카메라 채우고 이런 일이 필요 없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대상의 소리를 수음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런 콘덴서 마이크처럼 입 가까이 가져가서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활용 범위가 넓고 구매한다면 가장 먼저 구매할 마이크가 이 샷건 마이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소리는 그렇게 깔끔하게 담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밖에서 마이크를 썼을 때 어떻게 소리가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일상적인 바깥에서 보는 상황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밖에서 이 정도의 소음은 대부분 많이 들리는 편이죠. 이런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 외에 주변 소음을 샷건 마이크가 얼마나 잘 차단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리는 한 1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차도 지나다니고 또 이렇게 카메라랑 거리가 멀어졌을 때 소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핀 마이크가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사실 샷건 마이크는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은 소리를 그렇게 잘 담지 못하는 거는 어떤 마이크든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지금처럼 핀 마이크를 쓰거나 또는 급할 때는 이렇게 핸드폰 마이크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마이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메인으로 가져온 마이크가 저 샷건 마이크인 만큼 샷건 마이크를 구매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다가 여러가지 샷건 마이크를 검색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배터리가 필요한 마이크,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은 마이크.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배터리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에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 마이크가 더 편하고 더 저렴하고 더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더 편한 게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배터리도 충전해줘야 되고 가격도 더 비싸고 그런 마이크를 왜 굳이 구매하는 걸까요? 소리의 품질이나 주변 사운드를 차단하는 그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차이로는 마이크 내장 프리앰프의 유무 차이입니다.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프리앰프를 통해서 소리를 증폭하게 되는데 이 프리앰프의 성능에 따라서 사운드의 품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프리앰프가 없는 이런 마이크들은 카메라의 내장 프리앰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카메라 내장 프리앰프의 성능에 따라서 소리의 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녹음되고 있는 사운드는 후지 XT200으로 녹음된 사운드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녹음되고 있는 사운드는 캐논 EOS R 바디로 녹음되고 있는 사운드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녹음되고 있는 사운드는 후지 XT200에다가 프리앰프가 달린 마이크를 달고 녹음한 사운드입니다. 한번 프리앰프가 없는 마이크를 정착하고 녹음한 소리랑 비교해보세요. 사실 제가 막 소리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소리의 음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일단 카메라에 장착하는 마이크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를 연결하고 각 카메라 안에 있는 오디오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 마이크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두게 되면 카메라가 녹음 레벨을 자동으로 바꿔서 사운드의 품질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바꾸시고 평소 녹음하는 사운드에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2가 될 때까지 낮춰주시면 좋은 품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이크를 구매하시기 전에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마이크를 구매할 건지 잘 생각해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샷건 마이크, 또 핀 마이크,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 이 세 가지의 소리를 비교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샷건 마이크, 핀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샷건 마이크, 핀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샷건 마이크, 핀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샷건 마이크, 핀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